핫도그! 핫도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원의 제시예요. 드디어 2019년 첫 마이단호 후광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2019년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2016년에도 17년에도 18년에도 우리는 새해 다이어트를 했었죠. 근데 어떠셨어요? 항상 원대하게는 시작하는데 끝에는 좀 후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새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할 때 보이는 세 가지 패턴 정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패턴이 공통적으로 다이어트를 결국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첫 번째, 새해라고 갑자기 의지가 뿜뿜해서 다이어트에 돈을 왕창 쓴다. 집 앞에 지나다니기만 했던 헬스장을 한 달만 해보고 좋으면 계속 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갔는데 1년이면 엄청나게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혹해서 1년치 비용을 긁어버린다든지,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하는 체중조절용 보조제나 식품에 혹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집에다 쟁여놓고 엄마가 택배상자 보고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놀라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정말 대표적으로 의욕만 앞서 나가는 새해 다이어트 할 때 저지르는 실수이고, 두 번째, 망진족. 우리 새해에 새로운 다이어리나 스케줄을 하나씩 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정말 무리한 다이어트 목표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한 달 안에 10kg를 감량할 거야. 꼭 49kg가 되겠어. 술 안 먹고 먹던 과자 다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겠어.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현실적이지 않은 너무 원대한 목표를 짜는 것. 이것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인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먹던 음식을 2분의 1로 줄인다거나, 살을 빼겠다는 그 과도한 의지 하나로 나한테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은 양의 음식을 주면서 혹사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새해 다이어트를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 계획과 실패를 한두 번 반복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몸이 되고 싶은 염원은 모든 사람들의 새해 다짐인데, 도대체 왜 어째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사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바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좀 리셋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리셋을 하냐면요, 첫 번째, 아주아주 사소하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일단 운동복만 입자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운동복 입은 다음에는 누워서 뒹굴뒹굴 하더라도 운동 매트 위에서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누워 계시면 되고요. 일단 눕고 나면 뭐 하나라도 해볼까? 엎드려서 슈퍼맨 자세 하나라도 땡겨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 두 개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점점 좀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더 늘려가면 되고요. 단호TV에도 최근에 재밌는 영상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우리가 당장 전기장판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헬스장 가서 매일매일 운동한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홈트 5분만 하자라는 목표로 하거나, 계단 5분만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다이어리 앞에 현실 가능한, 지속 가능한 목표 쓰기. 조급한 마음만큼 우리가 실제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급해도 괜찮은데, 조급한 마음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을 좀 지워버리고, 한 달에 저는 2, 3kg 정도만 빠져도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육점에서 고기 살 때 1kg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의지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고, 조금만 더 현실적이고 내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가져가면서 꾸준히 지속하시는 게, 한 달에 10kg 뺄 거야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설령 한 달에 10kg를 빼는 걸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2월, 3월, 4월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현실 가능한 목표가 가장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먹는 음식량을 줄일 거면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고, 음식의 종류를 바꾸실 거면 평소에 먹던 포만감만큼 드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떡볶이, 탕수육, 짜장면, 찌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주식으로 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 토마토 이런 것만, 그것도 되게 조금씩 먹게 되면은 살이 빠질 것 같죠?
네, 단기적으로 살이 빠지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게 폭식으로, 복미로 나한테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식욕은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예되는 거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처음에는 먹는 음식 종류를 좀 더 건강하게 바꿀 거면 좀 배부르게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배 터질 정도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음식 생각이 적당히 안 날 정도로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나는 떡볶이 이런 거 아직은 포기를 못 하겠어. 입맛이 성형이 안 됐어 하시는 분들은 양이라도 조금 줄여보시면 좋아요. 제가 드렸던 팁 중에 양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 있죠? 모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랑 쌈채소나 샐러드 같이 먹는 거.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입맛이 건강하게 성형이 되기 시작하면 많이 먹고 싶어도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기 싫어지게 돼요. 그런 단계가 되면 다이어트를 하기가 처음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아, 언니 그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마이다노 첫 클래스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새해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선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입맛을 리셋시켜주기 위해서 짜잔! 도시락 세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3개월 이상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요 단호한 도시락을 선물로 드려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단 짝이거든요. 근데 요 도시락은 뭘 장을 봐야 되지, 어떻게 식단을 꾸려야 되지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게 영양 구성을 다 고려해서 만든 한 끼의 완벽한 식단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다노샵에 출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다노 1월 수강하시는 분들만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진짜 따끈따끈한 초신상이에요. 아뜨거! 두 번째 리셋 아이템은 습관 성형 책이에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운동을 지키는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사고방식 그리고 내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거든요. 단호의 다이어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습관 성형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다이어트 지식들도 바로 잡고 조급해질 수도 있는 마음을 다 잡고 좀 마인드 컨트롤 하기에 책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준비를 했어요. 진짜 제가 한 8년 전에 살 빼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시행착오들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정말 몸도 많이 망치고 심신도 다 지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이다노가 있었다면 제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저를 몰아넣는, 조바심나게 하는 계속 망치는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했었고 실패를 했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더 절실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환경을 리셋하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2020년 1월에는 똑같은 다이어트 새해 다짐 챗바퀴처럼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우리 같이 한번 새해 다이어트 계획 짜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종이랑 펜 들고 와서 다노TV 꼭 시청해주세요. 저녁 6시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요? 그럼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안녕!